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춤추게 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춤은 못 추지만 즐겁게 춤을 배우고 함께 무대를 오를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는 9월 열리는 2023 부산 국제공연예술제 개막 무대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그 무대에 함께 오를 시민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바로 2023 부산 국제공연예술제 시민 참여 개막 퍼포먼스 댄싱 제너레이션을 함께 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집 기간은 6월 30일 금요일부터 7월 21일 금요일까지고요. 춤을 추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100명을 기다립니다. 네. 신청 첫날에만 20명 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한 반 넘게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023 부산 국제 공연예술제 개막 퍼포먼스 참여와 함께 춤도 배울 수 있는 댄싱 제너레이션. 신청 방법은 상단 고정 댓글의 링크 그리고 금정문화재단 예술진흥 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MJ님 넷플릭스 좀 자주 보시나요? 많이 보죠. 네. 너무 많이 봐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런 분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 너무 많이 본 넷플릭스가 금종우 청년의 의지의 발굴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영상 콘텐츠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청년 대화 모임 금플릭스 두둥 선착순 100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화록을 제출해주시면 회의비 5만원을 받는 금플릭스. 금플릭스에 참여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스텝 1. 참가를 희망하는 모임의 리더는 모임 진행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안내 양식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네, 스텝 2. 대화 모임의 영상 콘텐츠를 개정합니다.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 방송 콘텐츠 등 콘텐츠 전체와 특정 회차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오징어 게임 중에서 1회만 네,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자유로운 거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스텝 3. 빠밤. 중요한 거죠.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후에 그 삶의 이슈와 사회적인 문제, 네. 비평 지점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대화 주제를 정해주세요. 스텝 4. 사진을 포함한 대화록을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완료! 참여 대상은 부산에서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모임이고 이번에 만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네. 3명 이상 모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상당 고정 댓글의 링크 혹은 지금 보이시는 네,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플릭스 영상 매체와 의제 발굴 자체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 누구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피님은 요리 좀 네.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받아 먹는 거하고 먹은 거 잘 치우는 건 잘합니다. 예. 성실하시네요. 그러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게요. 네네. 요리를 배워서 직접 만들고 그리고 청년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문화로운 금정생활 금정의 취하고 싶은 밤. 딱 땡기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전문 요리 강사와 진행자가 함께하는 금정의 취하고 싶은 밤, 줄여서 금정 취밤은 네. 10번에 걸쳐서 매회 새로운 요리와 이야기 키워드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회차만 쏙쏙 골라서도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전체 참여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네.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와, 너무 해자 프로그램이 아닌가. 대해자죠. 자, 네. 이 매해 요리와 이야기 키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한 개씩 소개를 해볼게요. 아, 마라탕. 이 마라맛 인생을 살고 계신 N잡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두부찌개와 치즈 계란말이 그리고 집값,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요. 와인에이드와 비건 미트볼 부리또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 그리고 함께 비연의 비혼이 디폴트가 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유부 주머니와 부산 어묵전골 그리고 지역에 살았을 뿐인데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트러플 전복 파스타와 토마토 마리네이드 그리고 갓생 요소 중에 하나인 재테크인데 어렵게만 느껴지게 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무알코올 칵테일과 스파이시 감바스 그리고 브레드 그리고 아이스라고 무시하지마 조금은 다른 취향과 성향을 가진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예, 알코올도 주셔도 되는데 예, 네. 조금 전하네요. 무알코올도 예. 진짜 맛있는 세계가 아, 그렇죠. 있어서 예. 한번 이번에 소개를 받는 것도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 막걸리와 파전 또 이 찰떡궁합을 갖다가 그리고 어쩌다가 MZ가 네. 되어버린 2030 민지 세대들의 이야기 네, 맞아요.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와인과 브르스케타
그리고 전화 전화보다 카톡이 편한 것 같아 관계 디톡스가 필요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아, 또 엄청난 메뉴가 나왔는데 소주와 명란구이 고급 안주입니다. 아하, 수제청 만들기. 네? 직장과 일 때문에 소주가 어느덧 달게 느껴진 어느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네. 나눠본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회차가 아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금주 만들기, 배추 베이컨 오븐구이와 매실주, 그리고 가생 살기 어렵다,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 나누면서 내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진짜 10번을 다 참가해도 네. 좋을 것 같은 빼놓기 맞아요. 어려운 맛있는 요리들과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예, 참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금정구 청년 누구나 회차당 1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대혜자 프로그램이고 진짜 파격적입니다. 네, 예. 네, 알코올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예. 대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알코올을 주는 프로그램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앞서가는 금정문화재단의 프로그램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정은 7월 20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매주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전역 바로 앞에 장전생활문화센터 3층 공유부엌에서 열립니다. 예, 제가 진짜 참가 신청했거든요. 절반 이상 갑니다, 제가. 그래서 예, 여러분 금정시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